안세영 선수는 지난주 싱가포르 오픈 우승에 이어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순항 중입니다. 전날 8강전 중국의 허빙자와의 경기를 압도한 후 그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4강전 상대는 또 다시 중국의 왕지입니다. 연속해서 중국 선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왕지는 세계 랭킹 10위권에서 어느새 6위까지 뛰어올랐죠. 그만큼 상승세가 좋습니다. 안세영 선수와는 상대 전적 7승 2패를 기록 중이지만 한 번씩 대회 이변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대죠. 하지만 지난주 싱가포르 오픈부터 인도네시아 오픈 8강전까지 무결점의 공격력과 수비를 선보이고 있는 안세영 선수이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인도네시아 오픈 4강전에서는 어떤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줬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6, there it is. Level play. So here we go then. First women's semi-final. One of the features of her win yesterday. Well, even there. Just a fraction of one. That's just a
resilience here. But good leave. Attack all the time, as it can be quite tiring. Let's see if she can keep up that intensity. Again. Nice defense. What a point!
It's gone long. It's bang on the line. Missed it, and yeah, some way wide. But what a battle! 예상대로 경기는 초반부터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긴장감 속에서도 안세영 선수의 여유가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이는 곧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근소하게 리드해갔지만 한순간 역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듀스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고 70샷까지 가는 롱랠리가 이어진 명승부였죠. 그러나 결국 마지막까지 집중력에서 앞선 안세영 선수가 23-21로 1세트 먼저 가져갔습니다. 플레이. 그래서 let's hope for more of the same in this second game. First game was phenomenal. Be as good as that. Landed in.
it's a healthy lead. So quickly onto that on the follow-up. Board, but it's all the hard work she's done in the previous rallies that's given her. She's still got. Wang Jiyi. So she guided that well cross court. And ask. That. But obviously she's had issues build up to Paris. So after2세트도 초반 접전을 이어갔지만 경기가 흐를수록 안세영 선수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리드해 나갔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말 그대로 입이 벌어질 정도의 수비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며 관중들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1세트부터 온 힘을 쏟았던 두 선수였기에 체력전을 방불케 했던 경기는 결국 마지막까지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안세영 선수가 21-13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가장 위협적인 선수로 꼽힌 만큼 왕지희 선수도 매우 좋은 플레이를 펼쳤죠. 앞으로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가 왜 세계 랭킹 1위인지를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세계 랭킹 2위 3위인 천이페이와 마린의 승자와 맞붙게 되는데요. 천이페이와 또 한번 맞붙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안세영 선수가 결승전에서도 멋진 플레이 보여주길 기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